하루 동안에도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요즘 세상사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직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려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요. 어느덧 5, 6개월이 지나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나다 보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날 지경입니다. 불안한 사회상과 염려스러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전개되고 요구되는 변화의 조짐을 반영한 그러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단어로서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이 변하면서 생기는 우울감, 무력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확진자, 예, 잘 아시죠? 예, 집콕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노미 쇼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코노미가 합쳐진 말로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재택경제,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워서 생겼던 금스크, 코비디어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뜻하는 코비드와 바보를 뜻하는 이디어트가 합쳐져서 코로나 시기에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코비디어트라고 합니다. 집관, 경기장에서 직접 혹은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을 못하고 집에서 관람하는 것, 집관이라고 합니다. 언택트, 상상 코로나, 아시죠? 예, 기침만 조금 해도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것 아닌가. 이 시국 여행이라는 말도 유행합니다. 이런 시국에 여행을 가느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자가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사람을 비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 1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이 참으로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심지어 이제 인류는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뉠 것이고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라는 관측도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시는 대로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주님 전, 주님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역사가 나뉜다라는 관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before corona, after disease, 다시 말해서 코로나 전과 질병 후로 이렇게 세상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질병의 위력과 시대 변화가 참 마음에 닿기도 하고 새로운 개혁과 시도,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과연 역사를 가름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라는 말에는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질병이 창궐하여도 여전히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또한 그 변화된 세상이 어떠할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백성된 성도들, 우리들은 또한 여전히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전히 코로나라는 어쩌면 시대를 바꿀 만한 질병 중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역사가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에 오르는 것은 좋아합니다. 즐겨하지는 않지만 좋아해요. 산에 오르면 유익이 많습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도 좋고 부지런해지고 성취감도 생기고 정신력까지도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으십니다. 왜 등산을 하십니까? 왜 산에 오르시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주의 전에 오르는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왜 여호와의 산에 주의 전에 오르십니까? 시편 24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나요?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 병고침을 바라는 사람, 지혜가 필요하고 부요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또한 그것을 얻고자 주의 산에 오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 용인, 일산, 분당, 김포, 인천 등지에서 이곳 신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까? 동네에도 수많은 산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지요. 마땅히 이곳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이 나의 평생에 그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지난주에도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이 하도 커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된 감격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 경험했던 곳이 그리고 경험하는 곳이 그리고 앞으로 또한 경험할 곳이 바로 이곳 신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자는 그 백성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산에 오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또 그 도를 배우고 길로 행하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동네 산부터 시작하여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그리고 백두산, 요즘은 심지어 외국까지 나아가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산들을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산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도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인생길에 넘어야 할 산들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입학, 진학, 취업, 결혼, 진급, 창업, 성공 등등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산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지요. 등산을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숨이 차서 도중에 그냥 그만두고 내려가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숨이 차고 땀도 비 오듯 하고 나중에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정상에 오른 쾌감은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큽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 가까이에서 맛보는 그 시원함, 성취감은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감당하는 신앙생활도 등산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느보산에 올라 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 불로써 응답을 받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처단했고 3년 6개월이나 계속되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변화산 위에서 메시아 되심을 보이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며 사명을 재확인하셨고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산들은 모두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실행되며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주의 성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세상의 온갖 시름과 염려를 주님께 맡긴 채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전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계시는 곳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매일 매일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산을 향하여서 오르고 또 올라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산은 어디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우리들의 삶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늘 가까이 올라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산이 아니라 부지런히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하십시오. 그 산에 오르는 사람이 복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4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첫머리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의미의 대꾸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의 시온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그 의미대로 재해석해보면 누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공간적 의미의 시온산 하나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3번 이상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게 만일 본절의 질문이 공간적 개념을 묻는 것이라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미이기에 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하나님께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말씀 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요즘 손 많이 씻으시죠? 다 손이 깨끗하시죠?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경에서 손은 흔히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가 성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악행과 거짓도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손은 사람들이 살면서 행하는 100가지 행실을 나타냅니다. 손의 정결과 부정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인류는 깨끗하지 못한 손 때문에 비극을 맛보고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담의 손은 범죄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지요. 가인의 손도 부정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간은 그 손으로 도적질을 했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했고 가룟유다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시대에도 손이 깨끗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가운데 행실이 바른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테러와 살인, 성폭행과 가정파괴, 백주 강도와 환경파괴, 어디서나 부정한 손들이 저지른 그 상처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피 흘린 손을 가졌다 하여 성전을 짓는데 실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이 깨끗한지의 여부는 인생의 흥망과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손에 흠과 티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바른 행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무 것이나 만져서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손을 그 앞에 자신의 앞에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손을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외적인 행위의 깨끗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손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온전한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행위로라면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과 저주만 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외적인 행위와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적인 행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얇은 소책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읽으시면 뭐 우리 젊은 분들은 10분 천천히 읽으셔도 30분 안에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시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이 갖추어진 집입니다. 저자는 점점 각각의 방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내어놓습니다.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실에 나왔을 때 말씀하십니다. 나와 매일같이 거실에서 교제하자.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금방 잊습니다. 회사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일에 바쁘기 때문이지요.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금방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방을 내어놓으며 주님께서는 그 방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속한 것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방 귀퉁이에 있는 벽장에 몰래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들도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됩니다. 마침 내 스스로 집을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간청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명의 이전이 지나고 나서야 저자는 진정한 평화가 영혼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은 모든 것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한 동기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오로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기에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입니다. 격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래 믿은 사람이라는 체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량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악하고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모양을 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미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체면이나 위치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첫머리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 이전에 마음의 청결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세상의 권력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한 욕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은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면 이 세 번째 조건은 보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참되다고 하거나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약속하고 맹세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인 마음이 청결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한 말과 맹세,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겠노라 약속하고 도무지 나타나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올해는 성경을 꼭 두 번 읽어야지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까? 무릇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재앙입니다. 오직 이익만을 위해 거짓을 내뱉으며 거짓 맹세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 프란치스코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프란치스코의 동료 수사인 레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프란치스코 형제, 당신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쉽고 평탄한 길을 택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정작 당신은 고통스러운 오르막길을 늘 선택합니까? 왜 하필이면 추위와 비와 눈 속으로 갑니까? 그때 프란치스코가 대답합니다. 레오 형제, 하나님은 항상 추위와 비와 눈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속 태우지 마세요. 평지에서는 부유한 영주들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귀부인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세계의 주인인 죽음과 당신의 육신인 가엾은 늙은 당나귀를 만날 수 있어요. 레오 형제, 그렇지만 진정한 형제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등산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등산, 곧 오름의 길을 걷는 것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며 연약한 나와 또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것인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죠. 1950년에 세계 최초로 바로 세계 12봉인 이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랐던 프랑스의 등반가로 모리스 에르조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나푸르나를 등정하면서 동상에 걸려서 열 손가락 모두와 발가락 몇 개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 산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쳐 올라갈 만한 보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 산 하나 올라가면서도 생애를 바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가치가 그만한 가치도 아니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의 거룩하고 영원한 산에 오르는 것이고 주님 계신 거룩한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 무한한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입니다. 비록 세상이 완악하고 사특하여서 이 자격을 완전히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최선의 신앙적인 삶으로 매일매일 주의 산에 오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듯 세상은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며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살아갈 인류에게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후로 인류는 이전과 다른 제3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길들이 펼쳐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결국 단지 이 코로나에 붙잡혀서 그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코로나 사피엔스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머리가 위로 달린 존재 안드로포스이고 세상이 제시하는 제3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그 산에 올라 그 얼굴을 구하며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으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